아, 들을 때 역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네, 뭘 들을 때? 지원을 제공하는 걸 들을 때. 중요하죠. 가주어죠. 네, 뭘, 뭐가 중요해? 피하는 게 중요하죠. 판단하는 반응을 피하는 게 중요하죠. 어플트 뭐라고 해야 하니? 지지 말고. 도움? 지지? 아, 그래? 지지를 제공할 걸 들었을 때, 지지면 뭐 해주지? 아무튼. 다음에, 뭐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가 강조하지만, 뭘 강조하지만? 어, 이벨리에이션이 아니라 이벨리에이션? 평가죠? 그죠? 평가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이지? 우리가 항상 필요하진 않죠. 뭐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네, 목적어가, 얘도 목적어고, 이제 얘도 목적어인 거죠.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지를 항상 판단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 뭘 판단할 때, what?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말한 걸 판단할 때, 우리는 멀어지는 건데, 뭐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그나 그녀의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그치? 뭐 하기 위해서? restrain. 억제하기 위해서, 뭘 억제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어봐라. 왜 너 의무인지 아닌지, 무인지 아닌지. 네가 정말로 판단을 패스 전달해 줄지 아닐지랑 물어봐라. 현재 순간에 내가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나 없나 얘기하라는 얘기지. 다시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판단을 요청한다면, 그죠? 네, 이 슈드 이게 뭐니? 왜 슈드죠? 도치된 거지, 운이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것을 제공해야만 하는 거죠. 뭐 할 때? 우리가 서포트 해달라고 듣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제공해야만 하는 거죠. 네, 조심하라고 했어요. 운이 앞에 왔을 때 도치된 문장. 뭐일지라도, 우리 의견이 찾아질지라도, 우리는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방식을 전달해야 되죠. 어떤 방식?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식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excuse. 변명하죠? 판단하는 말을 변명하죠. 뭐라고 말하면 없어? 나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의미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의미해 라고 말함으로써 판단하는 말을 변명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자주 판단은 건설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죠. 필요로 되어진 것보다 가혹한 거죠. 좋은 relational listening. relation이 뭐죠? 좋은 relation이 뭐니? 관계의 리스닝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해? 반응과 응답을 포함하죠. 근데 어떤 거 반응과 응답이야?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지지하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반응을 포함하는 거죠.